벙커원 특강. 자, 이제 화이트 앤 블랙으로 넘어가는데 배경이 이제 없는 거죠. 이게 컨트롤과 언컨트롤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거 참 무슨 말로 얘기를 해야 될까라고 하다가 제일 좀 무난하다고 생각했던 게 이 통제인데, 스스로 통제 가능한 상황이 되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좀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발레리나들 보면은 얼마나 숨이 차겠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의 막 되게 또 가뿐한 척하고 뛰어야 되잖아요. 우리 제일 힘든 게임이 인디아밥인데 소리 안 내고 하는 게임이죠. 그거 하시면 100% 성대가 나가요. 한마디도 안 했는데 목이 터집니다. 그런 것처럼 무언가를 이렇게 숨기고 참고 조절하고 통제하면서 무언가를 이렇게 해나가려면 어마어마한 힘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컨트롤한다라고 하는 거가 목표가 아니고 컨트롤을 했을 때 보여줄 수 있는 상태가 목표예요. 그러니까 참는 걸 보여... 제가 지금 되게 참고 있느냐, 이거 실패한 거죠. 참는 거. 참는 게 느껴지는데 왜 뭐 참는 거예요. 참는 게 안 보여야 참는 거거든요. 그리고 인내하는 게 안 보여야 인내한다는데, 그냥 있는 인상을 쓰면서 인내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게 인내를 통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즉 컨트롤이라는 건 그 상태가 됐을 때 우리가 주변에 또는 스스로 느낄 수 있는 상태인데, 즉 이 아래에 나와 있는 네 개들은 그닥 좋은 상태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또는 좋아 보일 수도 있지만 컨트롤이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환과 템퍼런스는 사실은 동전의 양면 같은, 5번과 14번은 동전의 양면 같은 경우인데, 이 교황이 그 유명하신 지금 그 교황분도 뭐 화나는 일이 왜 없겠어요? 근데 상당히 인지하시죠? 근데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화를 안 내서 착하냐? 그럼 그건 아니에요. 비겁할 확률이 더 높아요. 즉 화를 낼 때 내고, 그리고 칭찬을 할 때 하고. 여러분들 직장에서 샌드위치 대화법을 제일 조심하셔야 되세요. 얼르고 달래는 거 동시에 하시면 아무 효과 없습니다. 직원들한테 혼낼 때는 그냥 욕만 하세요. 너 왜 지각했어?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데, 넌 참 성실한 데가 있는데 뭐 이렇게 지각을 하는 거 이거 말도 안 되고, 넌 참 밝은데 왜 이런 나쁜 짓을 했니? 뭐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넌 착한 애인데 왜 요즘 왜 이렇게 이렇게 삐뚤어져 나가니? 내가 좀 착화되는 건지 삐뚤어져 나간다는지 좋다는 건지 많은 건지. 그런 식으로 칭찬과 이 비난을 샌드위치 식으로 하면은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 이렇게 말하면 되게 좀 훌륭할 것 같고 리더십이 있어 보이고 남을 비난한 것 같은 느낌은 안 들어서 좋을지 모르겠지만 효과는 마이너스예요. 혼낼 때는 정확하게 팩트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피드백을 주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게 컨트롤된 상태거든요. 통제라는 건 잡고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 그 당시에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겁니다. 무난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할 때 컨트롤이 제일 필요해요. 그거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참는 게 아니에요. 말을 하고도 편한 거예요. 왜 편하냐면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아서가 편한 게 아니고 그 이후에 올 모든 결과를 내가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편한 거예요. 자, 친구한테 정말 무언가 조언을 해주고 싶었는데 저쪽에서 먼저 물어보지 않으면 티내지 마세요. 네, 널 위해서 하는 말인데 그럼 그때부터 그 사이는 끝난 거예요. 뭐 이렇게 돈도 안 줬는데 씨부리고 그래요. 정말로 그렇게 뭔가 조언을 해주고 싶은 친구가 있으면 그냥 저를 소개하세요. 그럼 걔가 돈을 내고 본인이 듣고 싶은 얘기를 내가 해줄 테니까. 근데 스스로 그렇게 돈도 안 받고 원하지도 않는 조언을 하지 않아야 돼요. 그게 컨트롤이에요. 그런데 막 티를 내. 뭐 너가 그렇지. 막 빈정대.
삐질삐질 입에서 기어 나와요. 그런 거는 컨트롤된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피드백을 주고 나서 내가 어떠한 뭐 미움을 받을 수도 있고, 근데 여기서부터는 용기가 필요해요. 그 오지랖을 넘어서서 자 친구가 너 나에 대해서 내가 요즘 너무 힘든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너가 보기엔 무슨 문제인 것 같니? 라고 말하면 오케이 이러고 이제 말을 하죠. 너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쫙 말하는데 고마움을 저쪽에서 표현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평소에 본인이 충분히 고민을 해서 얘기해 준 거긴 하지만 듣는 사람은 어쨌든 아프고 말하는 사람이 싫거든요. 급해서 말했을지라도.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지가 말해달라고 해놓고 왜 나한테 시비야? 근데 그게 인간이에요. 본인도 그럴 거고.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얘기하고 피드백을 줄 때는 저 사람이 날 미워할 수도 있고 고맙다는 소리도 못 들을 수도 있고 심지어 내가 역으로 적반하장의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를 감당을 할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하는 게 컨트롤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미움받고 싶지 않아서 또는 이 상황에 오묘하고 힘들고 이런 어중간한 상황에 처하고 싶지 않아서 피하는 거는 이제 컨트롤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아래에 있는 그림들을 보시면 행맨이나 데스는 상당히 힘든 상태죠. 그런데 교황이나 템퍼런스는 되게 좋아 보이는 상태예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똑같다라는 거죠. 결국 이 두 타입의 그림은 현재 처해 있는 걸 내가 과감히 수용하고 그걸 인정했을 때 컨트롤이 된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자, 교황은 명분과 자신의 종교적 어떤 신앙심과 자기 추구하는 이걸 위해서 많은 걸 포기했고 그걸 감수한 사람입니다. 일반이라고 다르기를 감수한. 교황이면 좋잖아요. 뭐 훌륭하고 뭐 그래도 인간적인 게 살아있기 때문에 인간적인 괴로움을 받을 거라는 걸 상상했고 예상했고 그거를 수용했기 때문에 다른 길을 가는 거죠. 성직자가 되시는 분들이 인간적인 삶이 싫어서 가시면 안 돼요. 인간적인 고민을 내가 계속 끌고 가야 되는 걸 직업으로 삼으신 거지. 그런 분들이 고행을 하시면서도 그 분야에 계시면서도 이 낯빛이 다르신 거예요. 근데 속세를 떠나겠다는 마음으로 성직자가 되신 분들은 더러운 것만 계속 피해 다닙니다. 그게 왜 성직자가 됐는지 이유가 되신다면 컨트롤에 실패한 거죠. 인간적인 거에 고행에 이 연민과 슬픔이 내가 감당이 안 되는 거 아예 끌어안을 때 그런 길을 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황은 우아하고 훌륭해 보이고 숭고해 보이지만 그 가장 내면에는 무엇을 컨트롤하고 있냐면 내가 인간적으로 나도 남잔데 뭐 나도 여잔데 나도 어떤 욕망이 있는데 이거를 선명하게 끌어안고 가시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죠. 절제라는 건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상태가 아니에요. 컵을 양쪽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거의 정수기입니다. 온탕 냉탕이 다 있어요. 뜨거운 물 차가운 물에서 미지근한 물이 되는 게 절제가 아니에요. 우리 목욕탕 가면 온수 나오는 데 있고 이제 나오는 거 있잖아요. 탕은 미지근해질 수 있지만 이 나오는 그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은 절대로 미지근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결국 이 두 가지를 끊임없이 배출해야 되는 게 우리 인간의 욕망인데 그걸 계속해서 들고 가는 거를 선택하는 거, 그 두 가지를 계속 고민할 거, 이 계속 가져가면서 힘들어도 내가 이거를 버리지 않고 가져가는 자세가 절제라는 거죠. 그게 컨트롤이 된 상태를 의미를 해요. 그 행맨이라는 건 매달려 있는 상황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시각으로 봐야지라고 한 것도 컨트롤이고. 그러니까 왜 저렇게 매달려 있는데 저걸 컨트롤 못하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데스라는 거, 죽었다라는 표현이죠. 이 죽었다라는 건 무언가가 결과가 끝났다라는 의미인데 이걸 받아들일 때 의미가 있는 거고 이게 모든 게 끝났다라는 자체 그 현상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끝났으니까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 다시 모든 걸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걸 받아들이는 게 컨트롤된 상태라는 거.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카드가 나왔을 때는 오히려 대단히 좋게 해석합니다. 사람들이 데스 보여주고 행맨 보여주면 어떡해요? 막 이러는데 저 뭐 1년 내내 일어나요? 아니 바닥을 쳤는데 뭐가 걱정이세요? 물론 좀 기분은 나쁠 수 있어요.
이제부터 수용해야 되는 건 바닥이라는 거를 수용해야 되는 거지. 이미 떨어졌는데 왜 떨어졌을까? 왜 바닥일까? 그건 내가 컨트롤이 안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행민이 나오거나 데스가 나오면 역으로 운 좋습니다. 이 상태가 됐으면 행민이 나오면요. 암에 걸려도 안 죽습니다. 망할 것 같은 사업을 하고 계셔도 일단 1년은 버티십니다. 자, 이 기간 동안 버티시면서 잘 될 거를 예상하는 게 아니고 이 상황에서 내가 무엇 때문에 버티고 있는지를 찾으실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는지를 찾는 건 컨트롤이 됐을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데스. 그와 저는 뭐 헤어졌어요. 슬프겠죠. 하지만 그렇다면 이제부터 내 문제가 뭐고 이 인간관계의 의미는 뭔지는 알아요. 이 사람과 이 사람과 저와 동업을 하는데 친구인데 가족인데 또는 연인인데 남편인데 모든 관계라는 게 있어요. 이 관계의 의미는 무엇일까를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인연인가요? 그거는 끝나야 알아요. 이 사람과 내가 어떤 관계였는지 끝나봐라 해요. 아, 내가 호구였구나. 또는 내가 뭐 도움을 받았구나. 우리는 진짜 좋은 효용관계였구나. 아니었구나는 끝나봐야 하는 거지. 관계를 갖는 도중에는 관계가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데스는 결과를 알 수 있는 때이기도 하고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도 있는 바로 컨트롤이 가능한 단계라는 거. 그래서 오히려 이 네 가지의 화이트 배경인 카드가 나왔을 때는 의외로 이제부터 걱정할 게 없습니다라고 제가 많이 의욕적인 해석을 해서 드리죠. 그건 이미 이 상황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을 벗어났기 때문에 스스로가 이걸 받아들이는 게 스스로에 대한 컨트롤이라는 거.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시면 마이너 카드들에서는 이런 재밌는 것들이 나옵니다. 투 원즈 그리고 쓰리 펜타클 쓰리 스워드 그 다음에 아래가 쭈루루 스워드죠. 자, 일단은 투 원즈가 있어요. 아까 블루 계열에서 우르르 죽순 나왔었던 블루 계열의 원즈는 화이트 계열 즉 컨트롤 관리에서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계획이라고 하고요. 비전이라고 하고 플랜이라고 하는데 재밌게도 앞에 있었죠? 노란 거에 그 두 가지가 비교를 하실 수가 있는데 왜 앞에서 봤었던 쓰리 원즈 한번 다시 보실게요. 예, 이 쓰리 원즈와 보시면 이게 이 밖으로 우리가 실현해야 되는 꾸준히 해야 되는 이 사명적 요소에 있어서 쓰리 원즈가 어떤 의미였었냐면 플랜이라고 했었죠. 구체적인 거 그리고 먼 지향적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의지인데 투 원즈는 무엇이냐면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이 사람이 손에 들고 있는 게 지구본이죠. 이게 이상향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아이디어란 거, 꿈꾸는 거죠. 더 구체적인 플랜 전 단계예요. 찾는 거. 그리고 이거는 통제가 된 상황에서 하실 때 가장 좋습니다. 아니면 백일몽이 돼버리니까요. 그래서 비전이라는 거, 뭐 신년이시면 직장 다니시면서 비전 많이 세우셨을 거고 우리는 참 비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뭐 애들한테도 꼭 물어보는 게 비전이고 뭘 봤어야 비전을 갖지. 보여야 비전을 갖죠. 자, 근데 이 비전을 성립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이 두 개의 막대기를 갖고 있는데 많은 경험을 하진 않았지만 비전은 성립될 수 있어요. 근데 전제가 뭐냐면 막대기 하나는 지금 땅바닥에 하나 붙어있고 하나는 손에 들고 있죠. 이게 되게 중요한 컨트롤이에요. 이게 템퍼런스하고 비슷한 온수와 냉수를 서로 조절하는 것처럼 현실적인 어떤 근거를 두고 미래를 꿈꾸는 게 비전이라는 거죠. 이게 컨트롤된 상황에서의 비전이에요. 그냥 꿈만 꾸는 건 비전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세워진 단계가 다음에야 쓰리 원즈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실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투 원즈는 별명이 시커입니다. 찾는 사람. 찾는 사람은 이렇게 길을 찾는 사람들은 왜 이런 긴 이 낫 같은 걸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막 풀도 헤치고 나무도 자르면서 길을 내죠.
그래서 여기는 막혔어요. 그럼 또 돌아가고 계속 앞에서 길을 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가만히만 앉아서 저쪽에 길이 있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현실적으로 스스로가 움직일 수 있고 그리고 길을 낼 수 있는 사람을 의미를 해요. 그리고 컨트롤이 가능한 이 상황에서 또 구체적인 플랜 중에 제가 제일 이뻐하는 쓰리 펜타클. 펜타클임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노란색 칼라가 없습니다. 자, 근데 이거를 까만 배경으로 볼지 흰 배경으로 볼지 헷갈리실 수 있어요. 혹자는 이게 까만 배경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까만 건 아니에요. 밖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 이 그림도 체리엇의 그림처럼 화이트에도 들어가고 블랙에도 들어가는 아주 중의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카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쓰리 펜타클은 어떨 때는 상당히 좋은 의미이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상당히 나쁜 의미이기도 합니다. 협동이 될 수도 있고 사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음모가 될 수도 있고 담합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새로운 화합이 될 수도 있어요. 담합과 화합은 뭐랄까 상당히 비슷하지 않나요? 어쨌든 합이 들어요. 즉 이 합이라고 하는 건 앞에 어떤 명분을 주냐에 대해서 크게 의미가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얀 바탕에 까만 거를 두지 않고 화이트라고 얘기를 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완벽하게 컨트롤된 상태에서 하셔야 되는 게 합입니다. 컨트롤되지 않는 상태, 어떠한 프레임이나 규범이나 그 테두리가 없는 상태에서 하시는 합은 좋은 합으로 가실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동업에 관련된 질문을 받을 때 무엇을 얘기 드리냐면 이 카드 한 장만 꺼내놓고 두 시간을 얘기를 해요. 함께 하기로 동업을 하기로 한 사람과 뭐 오래 갈 수 있나요? 그런 건 삼국지 시대 다 뒤졌어요. 그때 이런 의리는 없어요. 올해는 왜 가? 올해 이렇게 보고 싶어요, 누구를? 왜 본인들을 속여요? 동업하는 사람하고 천년만년 왜 살려고? 인연입니다. 전세도 인연이고 동업도 인연입니다. 인간이 버틸 수 있는 기간, 어떤 사람하고 무엇을 하시든 1년은 그냥 모르고 지나고 1년은 참습니다. 그 한 해를 더 참으면 누군가 하나는 반드시 손해를 보게 돼 있거든요. 동업은 밀리는 싸움이지 공평정정하게 완벽한 수평구조 그따위 없어요. 그런 거는 등신들이 하는 얘기예요. 사기꾼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완벽한 거, 절대적인 거, 분바이, 1대1 이런 거 계속 얘기하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사기꾼이에요. 개념 장사들이에요. 밀리고 밀리는 거가 끊임없이 움직이는 게 균형인 거지 반반 딱딱 50대 50 이런 게 어디 있어? 자, 돈은 똑같이 냈는데 누가 일을 더 많이 하죠? 일 잘하는 애가 더 일 많이 해요. 그 능력치는 어떻게? 정량적인 건 계산하지만 정성적인 건 어떻게 계산할 거예요? 일 잘하는 애들하고 나하고 똑같은 월급을 받아. 이거 이 분노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식으로 모든 거를 기준 안에 넣어서 컨트롤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업이라는 관계 때문에 왔을 때 항상 하는 게 합은 합인데 어떠한 명분으로 합을 할지가 되게 중요한데 내가 무엇이 필요해서 이 사람과 만났는지를 알아야 돼요. 나머지는 포기입니다. 내가 재주는 있는데 인간관계가 좋지 않아요. 그럼 인간관계 좋은 애를 끌어와서 해야죠. 그럼 얘가 뭔가 더 돋보이고 대표적인 역할을 띄고 뭐 막 그런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 내가 참아야 돼요. 그걸 받으면 난 타버려, 뱀파이처럼. 근데 얘가 나한테 고마워하지 않아. 왜 해야 되는데? 똑같이 5대5인데. 그러니까 즉 나는 무엇 때문에 무엇이 부족해서 무엇이 못나서 이 사람과 합을 쳤을까가 중요한 거지 둘이 똑같이가 동업이 아니고 합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어느 한쪽이 내가 부족하고 어느 한쪽은 넘치고 얘는 또 부족하고 나는 있기 때문에 합이 드는 거죠. 이 시기에 무엇이 필요했기 때문에 만난지를 찾는 게 합입니다. 그래서 담합이 아니고 담합은 넘들 등칠 때 하는 거고 화합은 서로 부족한 걸 메워줄 때 하는 건데 말은 이렇게 했는데 절대로 양보하지 않으려고 할 때 동업은 끝나는 거죠. 그래서 2년간 아웃풋 나오지 않으면 끝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합은 무엇이 제일 중요하냐면 법적인 근거예요. 그래서 계약서를 잘 쓰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도 여러 명의 친구들이 와서 우리가 함께 뭐 하려고 하는데 잘 되나요? 잘 될 리가 있습니까? 중구난방인데.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뭐가 무엇이 부족하니? 너는 무엇이 부족하니? 그 부족한 거를 누가 갖고 있니? 뭐 사랑의 짝대기처럼. 제가 뭐 못장관 얘가 좀 잘해요. 그럼 너희 둘이 붙고 뭐 이걸 짜줬어요. 그리고 법적인 공증을 받아라. 이게 동업의 조건이고 우리가 함께 무언가 사람들과 하는 거의 조건이죠. 즉 그래서 이 쓰리 펜터클은 완벽한 컨트롤 하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불만이 없어야 돼요. 그 불만이 내가 손해보고 이런 게 아니고 아 하나만 보는 거죠. 내가 부족한 걸 제가 채웠으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게 좋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 자, 쓰리 스워드. 이거 이 카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보기만 해도 싫어요. 뭐 심장이 이제 칼에 찔려 있으니까 하나도 아니고 두 개도 아니고 세 개가 찔려 있으니까 모두 싫어하는데 이게 컨트롤하는 게 재밌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죽일 때 한 번만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두 번 세 번 찔러야 할 때는 이유가 있겠죠. 완벽하게 끝내는 거예요. 미련이 없는 거. 그리고 이 세 번이라는 건 상징적인 거죠. 많다라는 상징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업이 됐을 때 새로운 단계로 접어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쓰리 스워드는 오히려 내가 이게 컨트롤이 가능하다면 매우 좋은 사인입니다. 우리가 한 번 더 하면서 미련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끝까지 가보는 거. 성격상 끝까지 가서 아니면서도 알면서도 끝까지 가서 야도를 치는 성격을 가지신 분들이 꽤 있어요. 뛰면서도 아씨 망했다 이러면서도 계속 뛰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서 벽에 부딪혀야 멈추는 분들. 근데 이런 분들은 그게 본인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왜냐면 멈추었으면 무언가가 미진했을 때니까 결국 내 안에 있는 모든 미진한 거를 뿌리 뽑을 때 컨트롤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그 아픔이고 고통일 수는 있지만 그러지 않으면 남아있는 채로 컨트롤이 되지 않아서 평생 사는 것보다는 낫거든요. 그래서 이 쓰리 스워드가 나오는 분들을 보면 대략 그 성격들이 조금 애정이 많고 정 많고 그리고 좀 다혈질이고 끝까지 가서 보는 거죠. 좀 집착도 강하고 미련도 많고 뭔가 이 착이 많아요. 그걸 끝까지 가서 보셔야 되세요. 끝까지 가서 여러 번 봤을 때 가보지 않아도 알 수 있을 때까지 가셔야 컨트롤이 되시는 거죠. 물릴 때까지 한다라고 하죠. 저도 게임 중독에 빠졌을 때 손목 터널 증후군과 여기 가운데 손가락에 마비와 엄지 발가락에 마비가 왔을 때 관뒀어요. 장애인 등급을 받을 수 있다라는 기쁜 소식을 듣고 그럼 나 이제 면허 따야겠네 막 이러면서 발가락이 어느 날 안 움직여요. 이렇게 자세가 게임을 하다 보면은 다리 하나 이렇게 벽에다가 되게 얹고 했었는데 여기를 하도 눌리니까 신경이 뒤진 거예요. 그래서 엄지발가락이 어느 날 움직이질 않더라고요. 자꾸 넘어지고 병원 갔더니 이거 신경이 죽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장애인 등급 받으실래요?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손목 터널 증후군이 오고 막 이렇게 움직였더니 그렇게 끝까지 왜 갔을까? 나는 왜 대충하고 못 올까? 뭘 해도 꼭 끝까지 가서 야도를 치고 바닥을 치고 땅을 짚고 일어설까라고 늘 생각했는데 그게 몇 번 하니까 지쳐서 이제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끝이 뭔지를 봤기 때문에 사방팔방 그 다음부터는 머리에 시나리오가 그려져요. 아 이렇게 되면 대충 뭐가 절단이 나고 난 그 다음부터 병신으로 살겠구나 멈추죠. 근데 안 갔다 와서는 머리에 떠오르질 않아요. 바로 이 쓰리 스워드는 한번 갈 때까지 가보십시오예요. 대신 안 망가진다라는 거죠. 그걸 믿는 거. 자, 그리고 이거와는 좀 다른 카드인데 포 스워드는 완전 정반대 상황이에요. 이건 인내심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막 발현하고 막 이걸 쓰는 쪽이 아니고 스스로 스토리징 하는 거. 채우고 그 때를 기다리는 분들. 이건 역시도 컨트롤이겠죠. 이 컨트롤은 뭐냐면 그냥 무작정 참는 건 컨트롤 아니에요. 그건 그냥 무딘 거 아니면 바보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어둡게 또는 멈춰 있는 듯이 보이지만 옆에 그 스테인드 글라스의 화려한 그림을 주목하셔야 되세요. 꿈꾸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진짜 바라는 그 세상이 오는 그날까지
무엇을 하냐면 준비하고 있는 거죠. 에너지. 때가 되면 일어나리라. 계속 나는 아 세상이 좋아지면 그때 냉동인간 됐다가 이제 나와가지고 그때부터 해피해지가 아니에요. 때가 되면 내가 무언가를 할 때까지 힘을 비축하는 거. 이것도 컨트롤이라는 거. 그 다음 그림은 보기에도 별로 좋진 않아요. 근데 이 상황이 왜 컨트롤이냐면 아이러니하게도 이 여자는 눈도 가려져 있고 이 포박이 되어 있고 뒤에는 칼이 있고 앞으로도 못 나가고 뒤로도 못 가고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졌는데 아픔 막 진흙탕이에요. 자, 이럴 때 컨트롤은 무엇을 의미하면요. 그냥 갈아입니다. 비가 막 오는데 흰 바지를 입고 새 구두를 신고 나가는 기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상하게 새 옷을 사면 그 다음날 비가 오죠. 가죽 신발을 사면 그 다음날 눈이 내리고 어쨌건 이 상황에서 컨트롤은 깨는 거예요. 에이씨 모르겠다 하고 깨고 나갈 때 컨트롤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멈춰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여자가 선택해야 되는 건 이 느슨한 포박을 풀고 앞으로 나가라는 사인이에요. 이게 이 상태를 어떻게 하면 버틸 수 있는지가 컨트롤이 아니고 아 그냥 다 풀어 헤쳐라. 무장해제하고 내가 더러워질 거를 각오하고 내 옷이 이 흙탕물에 튀겨서 더 이상 쓸 수 없는 상황을 감내하고 가는 거. 모든 걸 받아들이고 억셉트하는 쪽으로 갔을 때 컨트롤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정도의 최악의 상황인데도 나갈 땐 나가야 되는 걸 억셉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의 나오는 사인이 나올 때는 뭐랄까 저도 뭔가 이렇게 할까 말까 하다가 고민이 많을 때 이 카드가 나오면 에이 뭐 재봤자 뭐 안 되겠네 그냥 배렸네 막 이러고 나갑니다. 근데 속 편해요. 상황을 받아들이니까. 왜 우리 조금 젖었을 때는 막 이러지만 다 젖으면 미친년처럼 막 다니지 않습니까? 비 맞으면서. 막 남들이 막 우산 쓰고 막 책으로 알량하게 이렇게 정수리 가리고 있을 때 우아하게 비를 쫄딱 맞고 그 한가운데를 뚫고 가는 그 초연한 기분. 바로 그러한 걸 받아들일 때 스스로가 컨트롤이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날씨도 애꿎은 변화에 있는 상황도 환경이 날 지배하지 못합니다. 바로 이게 내가 만든 환경 또는 외부의 직접적인 환경 또는 많은 변명거리들 만든 환경에서 스스로를 컨트롤하는 방법입니다. 포기. 건질 게 없다. 마지막으로 보시면 식스 스워드인데요. 이거 역시도 메시지가 되게 중요해요. 파란만장한 어떠한 이 파도를 쓰나미급의 파도를 등에 쥐고 열심히 고요한 바다 쪽으로 배저어 갑니다. 컨트롤은 뭐냐면 계속 노젓는 거예요. 저기 있는 고요한 바다를 향해서 1mm 1mm씩 가는 거죠. 전에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이렇게 조카한테 같이 이제 식구들이 차를 타고 가는데 저희 오빠가 그 저희 딸한테 오빠 딸한테 내비게이션 이렇게 보면서 여기서 얼마나 더 간 다음에 뭐 이렇게 우회전해야 되나 막 그러면 이제 보통은 이제 보조석에 앉은 분들이 뭐 한 300m 가면 돼 뭐 500m에서 우회전해야 하는데 이 조카가 아빠 3cm 있다가 우회전해 주세요. 정확한 거죠. 걔 내비로 봤으니까 아닌가 3cm가 아닌가 아빠 2.5cm 1cm 막 계속 그러는데 우리가 막 다 속이 살더라고요. 그리고 그 친구가 그럽니다. 아빠 왜 길바닥에 풀칠하세요가 그려져 있어요. 빗금. 그리고 점선 접기가 있다고. 자, 즉 우리가 아무리 노를 저어도 1mm밖에 안 나가는 느낌이 들어도 계속 젓는 거. 이게 컨트롤이라는 거. 멈추지 않는 걸 의미합니다. 거기다가 상황은 되게 나빠요. 뭐 노젓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어디 열심히 야반도주를 하는지 애를 끌어안은 이 미저러블한 여인이 세상의 모든 걸 등진 채로 계속 노져갑니다. 너무 안 좋은 상황이고 너무 안 나아가요. 이 배가. 거기다가 이 뱃상옥은 이 까만 이 뭐라고 하죠? 이거를? 전문 용어? 아 짝대기. 네. 좋네요. 이 까만 짝대기로 노를 저어가는데 이 배와 무게를 감당할 만한 그런 사이즈는 아니에요. 거기다 방향도 지금 얼추 잘못 잡은 것 같아요.
가려고 하는 건 저쪽인데 지금 뭐 3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노젓는 사람도 저쪽은 보는데 방향은 계속 엉뚱한 데로 가고 있지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 하면서도 가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이 멈출 수는 없어요. 배 위에 떠 있는 거라. 그 상황을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노를 안 저을 수는 없어요. 그럼 쭉 빠지거든요. 1mm를 가더라도 노를 젓는 거 바로 이게 컨트롤하는 상황이라는 거. 그렇게 이 화이트가 주는 의미는 컨트롤된 상황, 컨트롤하려고 하는 거가 아니고 컨트롤이 돼서 내가 평온을 얹을 수 있는 조건들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돈. 돈은 컨트롤 대상이죠. 근데. 자, 근데 왜 이 컨트롤이 됐을 때 마음이 편한지 아까 이 가계부 얘기도 이거가 일맥상통한 얘기예요. 내 돈의 재물운은 컨트롤 대상이에요. 근데 안 쓰고 아끼고 그래서 부국강병하자가 아니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걸 찾는 게 컨트롤이라는 거죠. 난 쓰고 살아야 돼. 안 그러면 못 살아. 이건 이 사람이 컨트롤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돈을 안 쓰는 게 컨트롤이 아니고 잘 쓰는 게 컨트롤이죠. 그럼 나한테 잘 쓰는 건 뭔지를 컨트롤해 나가야 돼요. 그리고 나는 돈 쓰는 게 너무 아까운데 야 너 이 정도 살만하면 좀 팡팡 써. 일찍 뒤집니다. 심장마비로. 그런 사람은 더 잘 아끼고 이 아끼는 거에 의미를 찾는 게 컨트롤이에요. 그런 사람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 홀라당 자식이 쓰거나 그리고 그 우리가 되게 좋아하는 로또. 저도 신년에 꼭 하는 연례행사 예, 긁습니다. 한 10장 좀 사서 집에서 혼자서 침발 나가면서 열심히 긁는데 한 번은 그 로또에 당첨이 돼서 폐가망신해보는 게 꿈이에요. 근데 뭐 그래서 뭐 그 돈 아꼈어요. 뭐 술 마시고 뭔가 놀았어요. 이렇게 얼굴 여기 까만 짝대기 해가지고 한번 뉴스에 나가보는 게 소원인데 어쨌든 분기별로 한 번씩 10장씩 삽니다. 내 운을 한번 회복해보려고 사는데 결국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컨트롤이 되지 않는 큰 돈이 들어왔을 때 돈은 무조건 들어오면 나가게 돼 있거든요. 나갈 때 뭘 갖고 나가냐면요. 제일 먼저 인간관계를 갖고 나갑니다. 두 번째 건강을 갖고 나갑니다. 마지막에 본인의 자존감을 갖고 나갑니다. 한마디로 인생 통제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걸 통제할 수 있는 걸개가 없어요. 그렇다면 얘네 돈은 너무 강한 힘이 있어서 들어오고 올 때도 힘있게 들어오지만 나갈 때도 힘있게 나가거든요. 내가 들어왔으니 너의 것을 무엇을 내가 가져가야겠다라고 하고 들고 나가주세요. 일단 술을 많이 처먹었으니 건강부터 야조리 가지고 나가야지. 그리고 너 이렇게 주변에 상세 그지 같은 애들이 좋은 애들은 다 나가고 그지 같은 애들만 나왔으니 좋은 애들은 내가 데리고 나갈게. 그리고 넌 이 돈이 아니면 못 살 거라는 그런 믿음을 주겠어. 이러면서 모든 나의 자존감, 디그니티를 뺏어서 갖고 나가죠. 돈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저는 이 세 가지를 홀랑 나가는 경험을 한번 해봤어요. 거기에 이제 가족이 있었죠. 가족과는 돈 거래하지 마세요. 특히 큰 돈 거래. 여러분이 주고 안 받아도 될 정도 그게 본인 사이즈입니다. 그릇이에요. 즉 그런 식으로 이 통제 대상이 돼야 되는 게 돈을 어떻게 쓰느냐 못 쓰느냐가 아니고 내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알 때 이 통제가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이 단계를 보시면 4번 스크루지 형들감 같은 분인데요. 돈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발로 밟고 있고 끌어안고 머리 이그지고 있는데 안 쓰죠. 이것도 나름의 통제 방법이에요. 불안하신 분들은 돈을 많이 갖고 있지만 쓰지는 못합니다. 이거 잘못된 거 아니라는 거죠. 이러한 통제 방법. 돈만 있으면 베풀어요. 그지들한테. 이 거기서 진짜 그지가 아니에요.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질 수 없을 때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자가 들고 있는 게 저울입니다. 돈을 베푸는 게 본인의 어떤 컨트롤 방식이라면 저울을 꼭 갖고 계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7번을 보시면 이 이파리가 파릇파릇하지 않고 썩어가죠. 궁리만 하고 모을 궁리만 하고 쓸 궁리를 못 하시는 분들 돈이 썩어나가는 이런 지경. 근데 이게가 어떤 우리 뭐 그런 경험이 없어서 제가 이 카드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렇게 돈이 썩어나갈 때까지 이렇게 궁리하고 이런 경험이 없어서 이거 나오면 뭐 그냥 좋겠네요 하고 많은데 하나는 이해가 가는 게 꼴랑 이 사람이 하나를 땄어요.
그리고 나머지를 고민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파리가 시들시들해져 가요. 돈 쓸 줄 모르는 사람의 방식이에요. 하나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미래를 하는데 이럴 때는 항상 누가 오죠? 돈 잘 쓰시는 분이 옆에 오죠. 그래서 이걸 홀라당, 아우 아깝네, 다 이렇게 홀라당 드시는데 이런 분들이 돈을 컨트롤할 때 못합니다. 제일 못하는 방식이에요. 이 사람이 아무리 벌었어도 하나밖에 못 가져가죠. 나머지는 주로 나가는 거라서. 그런데 이렇게 돈의 재물운이 있으신 분들이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 있어요. 왜 뭐 이렇게 폐지 주어서 1억 학교에 기부하시고 폐지를 주신 분이면 의식주가 제대로 되신 분이 아니실 텐데 막 1억을 이렇게 아끼셔서. 그리고 어떤 분은 매일매일 그렇게 힘들게 뭐 이렇게 사시는데 매일매일 뭐 1,000원, 2,000원씩 모여서 뭐 11조를 내시는 분. 뭐 그 교회가 좋고 나쁜 걸 떠나서 본인이 낸 돈은 내 손을 떠나면 내가 걱정하면 안 돼요.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건 역시도 우리 옆에서 보면 미쳤냐, 왜 그러냐 뭐 이러는데 저희 오빠도 그 퇴직금을 회장이 뭐 이렇게 좀 이쁘게 봐서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끼리 다 계획을 세웠어요. 뭐 오빠한테 좀 말해서 나도 뭐 좀 하고 내 빚도 갖고 아빠 뭐 할 거야? 막 이러면서 막 새언니도 막 꿈에 부풀어 있고 우리 권여사도 나름 뭐 이렇게 계산기를 쓰고 있는데 그거의 10분의 1만 들고 왔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뭐죠? 그러니까 개척교회 줬대요. 그 교회가 어디야 오빠? 헌금통이라도 털고 싶었어요. 그분은 이러한 운을 갖고 계세요. 절대로 뭐 어디서 이렇게 뭐 선물이 들어오거나 이러면 안 받으세요. 몰래 받아 먹었다가 그 박스로 맞았어요, 제가. 대하, 새우. 이걸 왔는데 살아있는 애 받았으면 잘 받아야지 다시 주면 그게 썩잖아요. 그래서 오며 가면 썩을까봐 내가 먹었는데 물어낸 적이 있죠. 어쨌건 그런 분들은 좋은 의미에 쓰셔야 됩니다. 아니면 사기당하세요. 그런데 오빠가 한번 실수한 적 있죠. 절대 집 사지 말라고 했는데 집 사서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게 돈 쓰시면 차라리 내가 11조를 내지 그랬어 막 이랬는데 어쨌건 이러한 재물운도 있으시다는 거. 그 다음 열심히 쌓는 게 재밌으시는 분이 있으십니다. 10만 원짜리 적금, 20만 원짜리 적금, 5만 원짜리 적금. 근데 이런 적금은 되게 좋은데 여러분들 보험은 다 깨세요. 12개 갖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이런 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그렇게 계약해서 한 모으는 거. 그 재미에 사실 통장 막 30개 들고 있는 거. 이러다가 이런 분들 중에 꼭 회사가 망해서 뭐 못 받거나 뭐 일찍 돌아가시거나 아무튼 즐거움은 있겠지만 쌓는 즐거움은 있지만 이 쌓는 곳을 잘 이 걸어두는 돈의 위치를 잘 선정하시는 게 좋으세요. 계속 모아서 병도 없는데 이렇게 계속 의료보험에 쌓고 암보험에 쌓고 뭐 이러지 마시고요. 좀 더 의미 있는 쪽에 쌓는 게 바로 본인의 재물운의 컨트롤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걸 재물운으로만 풀었지만 사실은 모든 기회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본인들은 이 유형 중에 어디에 속하는지를 아시면 되세요. 그 다음 블랙입니다. 검은 바탕. 이건 언컨트롤이에요. 자, 컨트롤이 통제가 된 상태가 중요한 거라면 언컨트롤이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야말로 정말 이 상황이에요. 자, 타워하고 데빌이 있습니다. 둘 다 무시무시한 그림이죠. 이거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언컨트롤이 아니고요. 저도 이걸 설명하기가 참 애매한 게 일단 하나하나 예를 들게요. 더 타워라고 하는 거는 요즘 이 타워의 제일 비슷한 의미로 볼 수 있는 게 롯데 제2월드예요. 제가 맨날 하는 얘기가 그런 건 부정 탔다고 해요. 부정 타면 끝이에요. 거기 뭐 매출이나 뭐 고객이 30%가 줄었다. 계속 누가 저 뭐 롯데월드 왔어요. 그럼 댓글이 뭐 목숨을 걸었구만. 뭐 빨리 나와요. 뭐 이런 댓글이 달려요.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뭐 사람이 죽어나가야 뭐 이 시정을 하겠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데도 계속 쌓고 있어요. 그럼 뭐 하는 짓일까요? 저는 바벨탑을 보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뭐 현대 어디에서 그거보다 더 높은 걸 짓겠대요.
왜 자꾸 높이 쌓으려는 욕구가 올라가고 있을까요? 언컨트롤된 상태예요, 지금. 이게 지금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는 상태. 이 상태가 언컨트롤이에요. 내가 가늠할 수 있는 거를 벗어날 때. 그 미친 거죠, 한마디로. 이 상황일 때, 근데 우리는 미쳤다라고 정확하게 보지 못할 때가 많아요. 돈이 많아서 막 투자를 하고 있는 걸 멋있다라고 하고 장세가 좀 잘 돼서요. 확장하고 싶어요. 이게 언컨트롤이에요. 되게 잘난 척하면서 와서 뭐 확장을 할까. 왜 장사가 잘 되면 확장해야 됩니까? 왜 돈을 많이 벌면 뭘 더 근사한 걸 해야 됩니까? 아니면 왜 성공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왜 이렇게 탑을 열심히 높이 쌓아야 되나요? 언컨트롤이에요. 바로 그게 여러분들을 가장 눈 멀고 힘들게 하는 거거든요. 이 사회가 모든 이 상황을 경쟁과 평가의 시스템으로 계속 가는 게 언컨트롤이라는 거죠. 언제까지 계속 경쟁을 하실 거예요? 언제까지 평가를 받으실 거고? 그 안에 있는 게 언컨트롤이에요. 이 바벨탑을 쌓는 것과 똑같거든요. 결국엔 눈 멀고 귀 멀고 서로의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는 벌을 받는 게 이 성경에 나오는 바벨탑의 조건이라는 거죠.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요. 서로 다 좌충우돌하고. 그렇다면 대비는 뭐냐? 이것도 뭐 만만치 않습니다. 이 남녀는 뻘거벗고 있어요. 뭐 그냥 내놓을 거 다 내놓은 상태인데 제일 중요한 게 이 바로 사슬이죠. 느슨한 사슬. 하지만 여기에 얽매여서 자기가 이렇게 묶여있다라는 걸 알면서도 벗어나지 못하는 게 언컨트롤이에요. 이미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걸 받아들이는 거. 아까는 화이트에서는 이 상황을 받아들이는 게 컨트롤이라고 했는데 왜 이거는 반대일까? 상당히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내가 그 다음이 없는 거. 계속 이러고 사는 게 답이면 이거는 바로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체념한 거예요. 받아들였을 때는 그 다음에 넥스트가 있어요. 나 바닥이야? 그럼 뭐 이제 치고 올라가지. 바닥이야? 바닥이네. 젠장. 이게 언컨트롤이에요. 나 떨어지고 있는 거야? 떨어지네. 이게 언컨트롤이에요. 나 올라가는 거 맞는 거야? 계속 올라가는 거. 즉 한마디로 그 상태에 있어서 다음 단계가 없는 게 언컨트롤이라는 거죠. 답이 없는 거. 부정탄댕 가지 마세요. 그 근처에도 가지 마세요. 잠실에 집 사시는 분들 계시면 왜 작년에 안 파셨어요? 작년 10월이 마지막이었는데 어쨌건 이런 거 내가 다 그 뭐 얘기했는데 왜 안 믿나 모르겠어. 그 이후로 집 안 팔려요. 어쨌건 이 타워와 데빌은 그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밖으로 봤을 땐 좋아 보여요. 여러분들 뭐 제가 자꾸 대기업 욕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부르면 또 갈 수도 있어요. 저도 많이 주면. 근데 어떤 노예 계약을 하고 살면서도 남들이 봤을 때는 좋겠네. 막 확장하고 그러면 부럽다. 이 언컨트롤 여러분이 직시하실 수 있을 때 절대로 비교하지 않고 평가하지 않고 경쟁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실 수 있는 거죠. 즉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빠져나오실 수 있는 겁니다. 까맣죠, 정말. 답이 없죠. 예, 자다 벌떡 일어나서는 이 여자 그리고 죽어서도 정말 흔적이 남지 않을 정도로 이제 자근자근하게 된 텐스워드 그리고 앞에 엎어진 컵을 보며 슬퍼하는 검은 망토 사나이. 거기다가 무슨 명분인지 모르겠지만 밖에서 이렇게 불행하게 추위를 견디면서 지나가는 두 분. 자, 이 네 개의 그림을 보시면 언컨트롤에서 볼 수 있는 것들 세부적인 겁니다. 막연한 불안감이 있어요. 그리고 끝까지 가야지만 알 수 있는 이 텐스워드 같은 텐스워드는 그래도 언컨트롤 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죽어야 그 데스하고는 달라요. 많은 데미지가 있은 다음에 새로운 게 시작된다면 그건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리고 이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다 엎어진 게 아니고 미련 남은데 앞에는 엎어진 상태 이렇게 어중간한 상태에서 언컨트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렇게 힘들고 춥고 그렇지만 뭐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갈 거야 이런 미친 언컨트롤. 저는 항상 이걸 보면은 뭐 불신 지옥 믿음 천당 이 구호가 생각이 나요. 지금 너무 힘든데 천국에 왜 가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너무 힘들게 사시면서 뭐 너무 사후를 또는 지금 너무 힘든게 뭐 미래 도대체 어떤 미래를 두고 사는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 열심히 쌓고 있는 그 탑도 근데 그거 가만히 보면 사우론의 그 타워같이 생기지 않았나요? 반지의 장에 보면 뭐 이렇게 삐죽삐죽 거의 눈만 있으면 딱 사우론의 성이던데 어쨌건 이 네 가지가 그냥 이건 하나하나 뭐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보다도 이런 암울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크로닉하게 이 상황을 탈피하지 못하는 거 그 영화 중에 죽었는데 또 아침에 이러면 또 깨어나고 또 죽었는데 그게 뭐죠? 무슨 투모로우? 엣지 오브 투모로우 그거 무슨 계속 전투력을 키운대 뭐야 맨날 나 일어나서 또 그것과 되게 비슷한 상황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뭐 살아도 사는 게 아니고 죽어도 죽은 게 아닌 상태로 계속 가는 거 여기를 탈피하지 못하는 거가 바로 언컨트롤인데 지금은 그림으로 보면 상당히 좋아 보일 수 있지만 대체로 이 언컨트롤은 좋아 보인다는 사람들이 보여지는 현상이에요. 컨트롤은 지금 현상은 바닥인 사람들이 보여주는 현상이에요. 항상 역설적이죠. 그래서 어떤 분이 와서 막 막 잘난 척해요. 내가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는데 아 그런데 보면 저한테는 언컨트롤만 보여요. 이런 분들은 주로 이런 것만 뽑아요. 뭐죠? 지금 난 이런 상황에서도 부들크 나갈 수 있어요. 마음대로 하세요. 그리고 바닥에 오신 분들은 주로 컨트롤 카드가 나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라는 거죠. 희망을 주려는 게 아니에요. 다음 넥스트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것뿐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카드를 해석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절대 희망을 주시지 마세요. 희망이 없다입니다. 근데 못 알아들으실 거예요. 왜냐? 현상이 좋아 보일 거기 때문에. 현상은 그닥 나빠 보이지 않는다라고 끊임없이 믿는 망령이에요. 특히 제일 유명한 카드가 5번 카드예요. 5번 컵. 앞에 저렇게 널브러져 있는데 뒤에도 남았어. 이게 희망이 아니라는 거죠. 즉 이 카드에서 우리는 희망을 봐야 되는 게 아니고 환상이라는 거를 깨달아야 돼요. 이건 일루전이다. 이거는 망상이다. 제대로 된 현실이 아니다라는 걸 깨닫기만 하셔도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칼라만 보신 거예요. 이거 커먼 해야 되는데 다음 시간에 이 공통점들 공통점들을 보시면서 한 가지 몇 가지 좀 더 예를 들을 게 제가 발견한 것까지를 이렇게 어느 정도 나열했는데 여러분들이 모은 카드를 보면서 이런 공통점이 있네 이 카드들은 모두 달이 출연합니다. 또 이 카드들은 모두 깃발이 출연하죠. 또 이거는 메비우스의 띠가 있는 카드이고요. 또 이거는 꽃들이 나옵니다. 온갖 종류의. 또 어떤 거는 과일이나 먹을 것들이 나오죠. 어떤 거는 까만 가운을 입은 이 두 사나이가 등장을 하고 어떤 것들은 머리에 대가리에 다 뭘 썼어요. 각종 머리 기어들이 나옵니다. 이거 얼굴 따다 붙이느라 죽는 줄 알았어요. 이분들은 왕관을 썼어요. 그리고 이거는 별자리에 관련된 상징물들을 의미합니다. 또 이거는 동물들이 나옵니다. 옆에 애들 보이시죠? 네, 여기 같이 넣었어요. 어떤 건 기둥이 같이 있고요. 이거는 손에 들어져 있는 것들입니다. 그 연관성까지 가는데 저도 찾고 지금 계속 찾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더 세밀하게 찾으실 수도 있거든요. 이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 나는 이런 것도 있는데 하면서 한번 연관을 지어서 이 카드들 안에 서로 공통점이 무엇인지를 찾아 보시는 거 더 다른 각도에서 보실 수 있어요. 기하학적으로도 볼 수 있고 뭐 지금까지 제가 못 본 것들도 볼 수 있고 현존의 문서에도 나오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계속 발굴해내는 게 카드의 묘미이기도 해요. 또는 개인적인 이유로 개인적인 것들의 경험을 통해서 공통점을 내가 만난 남자들은 다 이런 공통점이 있었다. 내가 매일매일 뽑았는데 이런 것들이 나왔다. 이런 것도 공통점이에요. 이 커먼을 찾는 거 여러분들 한번 가셔서 숙제는 아닌데 재미삼아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추운데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더 즐겁게 제 욕지거리와 함께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벙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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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벙커